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빈 자리, 성전에서 우리 너무나 보고 싶은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또 사모함을 주시는 주일이 될 줄 믿고,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그 가정 또 그곳에 담임 목사로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보고 싶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마음들, 또 이 성전을 오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저에게 어느 성도님이 편지를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일 거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 일부분을 같이 나누고 설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학중 감독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며 정착할 교회를 알아보던 중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2년째 꿈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모든 예배가 중단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비어버린 예배당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울컥하시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코로나19로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은혜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기를 기도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울려 퍼질 날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고하시는 감독님과 꿈의 교회 사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길 간절히 원하는 꿈의 교회 성도 올림,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 편지의 내용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또 그립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이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하면,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교우들 힘내시고 또 잘 견뎌 주셔야 됩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힘내시고 잘 견뎌 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나마 위로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인기를 그 얻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 종편 사상 최고의 시청률 35%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며칠 전에 그 최종 결승에서는 무려 773만 명의 문자 투표가 들어오면서 생방송 시간 내에 결국 집계가 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우승자를 발표하고 새로운 스타들을 많이 발굴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각가지의 화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해줬는데 그 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또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영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원래 직업은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재능은 있는데 개그맨으로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하는 프로그램마다 잘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자꾸 신인들에게 밀리고 그래서 자기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선배의 권유로 우연치 않게 가수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잘 되지 않아서 오랜 무명 생활을 갖게 됩니다. 개그맨도 아니고 가수도 아닌 어정쩡하게 살다 보니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일, 생활고에 너무나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계속 더 닥친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몸에 어느 날 큰 질병이 오는데 크론병이라고 이건 난치병입니다. 병을 얻게 됐어요. 정말 생활고에도 시달리는데 병까지 난치병까지 얻었으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기할 것 같은 이 사람은 여전히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이번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또 도전을 한 거예요. 그 사연을 알게 된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당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어머니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특별히 자식인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그 어머니를 보면 나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난 13년의 무명 생활을 그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고 이번에도 도전했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내가 다시 행복해졌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영기라는 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결국 웃게 만드는 인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옆에 정말 소중하고 내가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옆에 누군가가 내가 의지하고 소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늘 힘을 얻고 도전한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바로 접니다. 왜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좌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한,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동행하시는 한,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여전히 도전하고 결국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웃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저희들 말고 성경에서도 결국 그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은 웃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큰 망신을 당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아비멜렉에게 거의 아내를 뺏길 뻔했다가 하나님 덕분에 겨우 되찾은 이야기.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를 어렵게 만든 아브라함을 용서하고 많은 그 물질적인 보상을 한 다음에 그랄 땅 어디에서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 뒤에 버티고 서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방황의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을 멈추고 그랄에 정착을 하지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방황했다간 하나님이 나를 용서치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랄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해서 얼마 안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게 오늘의 성경 이야기예요. 21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살입니다. 여러분, 89살의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배가 불러오고 열 달 뒤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그날 아브라함은 수없이 하늘을 보고 독백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가 아기를 가진 게 진짜였군요. 저 아기가 오늘 태어나는 날인데 하나님, 내 아내를 지켜주시고 저 아기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수백 번 부르며 초조하게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종들이 뛰어나와 산모도 건강하고 건강한 산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땅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기다림이에요. 75세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약속받고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러다가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던 해에 결국 그 기다림을 잘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기다림은
아브라함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서로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아름다운 이날을 맞이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져야 될까? 그들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1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태어난 그 아기 이름을 이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삭이라는 이 뜻은 그가 웃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테니까 이름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얘기를 믿지 못해서 불신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저절로 알아서 두 아이를 보면서 기쁨의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75세 나이에 무작정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지 25년이 됐어요. 그동안 기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었고 자랑할 것도 있었고 부끄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니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 한없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아브라함을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웃는 인생으로 만든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 힘으로 행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신 덕분에 아브라함이 웃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 자신이 행복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소유하면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보여준 몇몇 불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취소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내를 팔아먹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느낀 아쉬움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끝내 이루셔서 아브라함을 웃게 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웃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웃음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인생이 돼야 돼.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는 인생은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재물이 많아지고 넉넉하고 세상의 지위가 높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 웃음은 잠시 웃음이에요. 그 웃음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과시하는 웃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웃고 싶지 않아도 계속 웃게 되고 계속 미소가 번지고 계속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 웃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에요.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인생. 그 인생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오늘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강을 견디셔야 합니다. 뭘 보고 견디느냐? 말씀을 붙들고 견디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왜 이삭을 얻고 웃는 이 이야기를 많고 많은 성경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그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명이 있어요.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약속한 땅을 주세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포로에서 자유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처음엔 믿고 기다렸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 지치다 보니까 그 말을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비웃어도 결국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포로가 끝나도록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결국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고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도 같이 읽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조금만 어렵고 세상이 벌벌 떨면 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겁내지 않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웃게 하실 거예요. 계속 웃을 일만 생기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 속에 이삭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삭의 울음과 웃음 사이에 온 집안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이삭의 존재를 다 반긴 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서자 이스마엘과 그의 친모 하갈이었어요. 저 이삭만 없으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축복권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저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내 것이 없어지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를 갈며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오늘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삭이 세 살쯤 되었을 때 당시 중동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잔치를 안 해요. 한 세 돌 정도가 지났을 때 보통 엄마에게 젖을 떼는 그 나이쯤 됐을 때 잔치를 엽니다. 이 고대 시대니까 워낙 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잘 자라나고 앞으로 잘 살 것 같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 100일 돌잔치 이렇게 하지만 이 중동 사람들은 3살 정도가 되었을 때 그런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삭의 건강하게 자란 날을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날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끌벅적한 사이에 어린 이삭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삭을 막 찾아다니는데 엄마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돼요. 저 한 구석에서 이 이삭보다 14살이나 많았던 이복형 이스마엘이 저 끝에서 어린 이삭을 때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횡포를 부리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필이면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른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쏟아내죠. 당장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삭과 나가겠습니다. 이 장면을 사라가 하갈의 모자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건 엄마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적법한 자녀예요. 그리고 어린 생명을 타인이 괴롭히는 것을 엄마로서 보호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내 아들을 정상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아무튼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중간에 힘들고 괴롭냐? 아브라함이 괴로운 거예요. 이스마엘은 사라에게는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내 피가 섞인 내 아들이잖아요. 17살이 될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유일한 아들이었고 함께 지내면서 재롱도 떨고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부인인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 때문에 그리고 그 사라가 이제는 저 이스마엘을 집에 둘 수 없다고 내보내라고 하니 그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괴로움,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발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온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에 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불법의 유혹, 특별히 아주 빠른 결과를 내야 될 때는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게 훨씬 빠른 것 같고 이게 훨씬 좋은 결과를 맺을 것 같으니까 그 유혹에 마치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유혹처럼 그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유혹을 견뎌내는 것, 아무리 급하고 좋은 결과물이 눈앞에 놓여도 다급할수록 더욱더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결국 불행을 만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웃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라의 말을 듣고 너무나 괴로워하던 아브라함, 얼마나 괴로운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뭘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째는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삭이 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마엘 내보내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스마엘을 너의 집에서 떠나보낼지라도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을 책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보내거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걱정하고 고민하던 것을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당시 고대 중동의 법에 따르면 이스마엘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대신에 그의 엄마,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은 아직은 신분이 종이에요, 종. 그래서 그 조건 없이 종의 신분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간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요?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고, 자, 처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보내자는 이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며칠 동안 너무너무 미칠 것처럼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그 혈육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입맛도 없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지옥 같은 시간을 며칠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아브라함의 집에 평안이 찾아온 건 언제입니까? 갈 길을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했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오늘 염려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서성이고 있고 우리는 어떤 게 잘하는 것인지 몰라서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린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뭔가 결정하지 못해서 괴로웠던 그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평안을 되찾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걱정할 게 없었어요. 말씀 따라가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줬고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갔더니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을 만나고 말씀대로만 갔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도 만났고 적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는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되찾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되찾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웃음과 행복을 되찾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이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비전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멀리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바로 내 앞에 말씀의 발자국만 보시면 돼요. 그날 그날 그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만 따라가면 돼요. 너무 멀리 보지 말아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아요. 당장 내 앞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활짝 웃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아니,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이도 저도 못하는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들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늘의 조세도 주님의 손길이 헤아릴 수가 없네. 날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갚을 길 없네. 오직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하나님, 온 세상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앞길을 아시고 그 앞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당신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란하고 소동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과 같은 두려운 상황들,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 갈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세상 소리가 들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심령 가운데 들리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냇가를 건널 때 내 앞에 놓인 징검다리만 바라보듯이 우리가 먼 미래까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징검다리 하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를 건너고 또 하나를 건널 줄 아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전 세계 모든 이 지구촌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셔서 하나님,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미디어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예물,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그 어떤 예물보다도 값진 예물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모든 일에 어려울 때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의 강을 극복해가는 멋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미디어로 예배하지만 더 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예배 가운데 입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